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즈.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TBS 과학 재난 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장군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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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 요 얘기하셨는데, 설 교수님. 예. 저는 이제 6월 11일 날 접종을 하니까 7월부터는 어제 인센티브안 나왔잖아요. 예, 예. 네네. 야외 공원이나 등산로 이런 데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예, 그죠? 네. 이제 인원수에도 제한할 때 한 명분은 확보하신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니까. 1차 접종주 가능한 거예요, 그게? 2차까지 하면 이제 가능한 거죠. 2차까지 해야 되는 이제 네. 그 투명 인간 인센티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으면 투명 인간 되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강 기자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아, 제가 회사에서 시키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네. 네. 월급 더 줘요, 그러면? 월급도 더 안 주고. 네. 팀장이시잖아요, 네. 이제. 네. 시키는 것만 많고 막 그렇습니다. 팀장 됐는데 팀원은 몇 명 있어요? 팀원이요? 네, 세 명 있습니다. 오. 너무 디테일하게. 아, 아니, 그냥요. 너무 멋있어서요. 예. 자,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화되고 오늘 잔여 백신 예약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자, 오늘 설 교수님. 예. 신규 확진자 629명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629명이고요. 어제에는 707명 나왔는데 어제 비하면 한 80명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검사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검사 건수가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평일에 한 4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계속 지금 3만 5천에서 3만 6천 건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원이 되면서 다소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많이 안 늘어나고 정체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금의 확진 상황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니시거나 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좀 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여전히 다소 어제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향후로 며칠 동안에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심지어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시기 전까지는 좀 안심하기가 이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 교수님은 이번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60, 64세까지 거기에 해당됩니까? 아,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50대세요, 저분이. 예. 계속 진행하세요. 예. 아, 그러면은 앞으로 검사 건수가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지금 소위 말해서 박스권 한 500에서 700대, 심지어는 네, 800대를 오간다고 하더라도 접종하신 분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확진자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는 이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망자도 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는데, 예, 백신 접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8%가 아직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25% 정도는 되어야 일단은 1차적인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 속도대로 가면 25% 되려면 언제쯤? 원래 우리 정부가 6월 말까지 상반기 중에 예, 6월 말까지 말. 예, 원래 1,300만 명을 예정했지 네, 않습니까? 1,300만 명을 딱 접종하면은 25%가 돼요. 그런데 이제 1,300만 명 중에서 지금 접종 예약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1,300만 명은 6월 말까지보다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일단 정부가 예정해 놓은 이 1,300만 명이 1차 접종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일단 정부 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25%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강양 기자, 지난번에 노쇼를 해서 1차 접종했다고 그러는데 2차 접종도 했어요? 2차 접종은 저는 7월 초에 2차 접종하게 됩니다. 그 노쇼로 접종을 했어요. 네. 우연치 않게? 네. 그 2차 접종 날짜는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노쇼로 접종을 하는 순간 바로 2차 접종 날짜와 물량까지 저한테 확보가 되는 겁니다. 1차로 노쇼가 되면 네. 2차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예. 2차 그래서 언제 하기로 했는데? 저는 7월 12일 날 2차 접종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럽다. 저는 2차가 8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부럽다. 저는 아직 예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지은 아나운서하고요. 설대호 교수님도. 네. 이 코로나 버스터즈 하고 그러는데 노쇼라도 빨리 해서 그래서 오늘 예방 접종 빨리들 하세요. 잔여 백신을 조회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이버나 오늘 카카오를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조회를 지금 하고 해봤는데 있겠네.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지도 내가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설정을 하면 지도에 쫙 나오거든요. 휴대폰에.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제 주변에는 잔여 백신 남은 게 없어요. 영으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예. 그 마포구 상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지역으로 해봤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상 노쇼 백신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왜 어려운지를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예. 이런 사정 때문이에요. 의료기관에서 노쇼 백신 입력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전에 예약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미리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각 병원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의료기관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네. 먼저 올려놓으신 분들한테 전화 맞아요. 연락을 해서 노쇼 백신 물량을 소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내일이나 혹은 뭐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은 이제 노쇼 백신 물량이 뜰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경기도까지 좀 넓혀보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마포구와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고양시잖아요. 네. 고양시에서는 실제로 빨간색으로 노쇼 백신 물량이 한 건 두 건 이렇게 뜨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지금 최지훈 아나운서가 네. 본인 휴대폰으로 네. 해서 잔여 백신 입력하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최지은 씨 사는 동네인가 봐. 다 예. 영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영으로 네네. 나와요. 잔여 백신이 없다는 거네.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노쇼 백신 전화로 예약하신 전화로 분들. 이제 리스트에 올려놨던 네. 분들. 그래서 제 주변 지인 중에는 지금 회사 동료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이름이라서 맞았대요. 연락을 받고 오늘. 연락 받고. 그러니까 제가 연결돼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네. 세 분이나 오늘 오전 그리고 점심 때 연락 받고 가서 접종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자꾸 내놓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6월 달에 당장 시행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냐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은 8인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직계가족 모임이. 근데 거기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숫자 카운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명인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8명까지인데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신 분들은 그 8명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만약에 백신을 접종했다면 10명, 12명까지도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좀 가시적인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신 분들은 야외에서 노마스크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 대면 예배를 할 때 지금은 종교시설도 20%, 30% 이렇게 지자체별로 숫자를 제한을 해놓았잖아요. 그 숫자 제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 접종하신 분들은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도 이제 숫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네, 자, 예. 3509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1차 접종하면 2차 접종은 자동으로 예약이 됩니까?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해봤으니까. 네. 3509님 자동으로 접종 예약됩니다. 아, 바로 날짜 계산돼서. 이정준님께서는 설대우 교수님 말씀 듣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전에 접종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축하합니다. 숙제 마치셨을 기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빨리 1차 맞으면 예. 마음이 좀 가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백신 맞고 소주 세 잔 정도 마시는 건 어떤가요? 이거 김경래 부장이 혹시 질문한 거 아니야? 본인이 남긴 거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술자리가 있고 그런데 네.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한 사흘 정도는 다 모든 일정을 다 비웠습니다. 특히 저녁 일정은.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더라도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만에 하나 백신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네. 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절대로. 예,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금주하시라고 한번 네. 설명드렸잖아요. 예,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영업하신다는 네, 맞아요. 면서 출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3일까지는 예. 금주하시라고 정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 3일 이후에는 드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그날 바로 술을 하시면은 예. 면역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하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까지는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면역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 면역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백신 아,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일에 일하시는 것 때문에 꼭 술자리 네. 해야 된다. 그럴 네. 경우에는 3일 정도는 금주하시라. 아 왜요? 앵디 너무 슬퍼요 갑자기? 아니 설교수님께서 자꾸 이거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소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 뭐 사우나를 하거나 그렇지. 술을 마시거나 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반문을 하기를 항상 술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강력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봐 백신 맞으면 술 먹으면 안 된대. 이럴 때는 3일이 아니라 한 석 달 정도로 백신 이거 안 생긴다면요 석 달 동안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체중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 분란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석 달 정도를 위해서. 우려 두셔도 된다. 어쨌든 금주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요. 근데 강형 이제 1차 그 노쇼로 우연치 않게 이제 운 좋게 맞았을 때 그 30분 기다렸는데 어땠어요? 젊은 분이라 괜찮았나요? 어땠어요? 저는 한 15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네. 그 쭈뼛쭈뼛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가보시죠. 이 정도면 괜찮은 이 정도면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아, 저분은 저 환자분은 까딱이 없구나. 왜냐하면 가끔씩 눈이 마주치거든요. 민망하니까. 그런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가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전혀 무슨 증세 같은 건 네. 없었어요. 근데 보통 네. 30분이라고 하지만은 주사 맞고 나서 한 몇 분. 그리고 뭐 한 15분 이 정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려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을에 맞는 독감 백신 주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독감 백신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그랬구나. 예. 그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막 접종하고 할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점점 이제 결과들이나 현장 결과나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면서 백신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1차로 백신을 접종하면 그것이 화이자가 되었든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든 1차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보호 효과가 85%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사망의 보호 효과는 100%예요. 보호 그러니까 효과가 뭐예요? 보호 효과가. 그걸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보호 효과. 그다음에 중증이나 사망은 100% 효과.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중증이나 사망은 아예 안 일어난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예. 더더구나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걱정이 되게 네. 많으시잖아요. 그러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제의 결과는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한 정도로 무찌른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80% 이상의 효과.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은 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그 핫뜨거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뭐 타이레놀 풍기다 그러는데 네. 이 타이레놀 꼭 먹어야 돼요? 설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타이레놀은 접종하고 이제, 나서 접종하고 나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게 많이 보시는 게 이제 타이레놀이 있고 이부프로펜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개가 해열 진통제인데 작동하는 원리가 좀 달라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는 일단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강양구 기자처럼 젊으신 분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네.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면역이 잘 생겨요. 이상도 없는데 괜히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고 나서 근육통이 생기면서 뭐 어슬어슬 춥잖아요. 이러면은 30분 이내 기다렸다가 아니요. 먹고 나서 그냥 계속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보통 낮에 접종을 하고 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아, 근육통도 네.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나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늘부터 접종
접종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이시잖아요. 예. 60세 이상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상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몸 상태를 좀 보다가 6시간 혹은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때부터 뭔가 몸이 막 춥고 막 부대끼고 막 이러면은 그때 방금 말씀하신 타이레놀 같은 걸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 접종하고 나서 바로 뭐 그냥 먹지는 말고 웬만하면 참고 일단은 의심이 되면 예. 그 약을 좀 준비는 해놨다가 네. 6시간쯤 지나서 경과를 보고 그리고 강 기자 60세 이상은 오늘부터 접종이 아니고요. 6월 7일부터예요. 예약이.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네. 29일 접종일인데 할멈이 아스피린 복용 후 접종하라는 말을 했는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했는데 아스피린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스피린은 그렇게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데 타이레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면역을 약간 억제를 할 수 있어서 백신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드신다고 하면은 예. 아스피린보다는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좋고 예. 맞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더 좋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보예요. 2363번님이 저 63년생인데요. 협심증으로 스텐트 관을 하나 삽입했는데 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협심증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분은 제일 먼저 혈전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스텐트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혈전 부작용이 있으셔서 스텐트를 하셨거든요. 또 혈전 부작용이 잘 생기는 분일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크고요. 지금 이분은 기본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감염이 될 경우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혈전 부작용이 생길 때에는 명확히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흉통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두통이라든지 또는 복시라든지 이런 명확한 증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혈전이 잘 생기는 분이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분은 오히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코로나 버스터스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첼리스트 성승한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민시우 씨의 연주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 같은 날 첼로 딱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